장본에 또 가고 있는 길입니다. 사실 저희가 이번에 호스텔 월드에서 저희의 각소 이렇게 협찬을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호스텔이기 때문에 첫 번째 호스텔이니만큼 기대가 큰데 전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호스텔의 특징을 낱낱이 짚어주세요. 캐리어를 신형만 캐리어만 끌어 들어가는데 가만히? 가만히 있어도 캐리어가 날아가는데 시즌급인데? 시즌급이야. 그 저녁에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이렇게 키를 항상 그래 앞에서 확인해야 돼. 피아프 장르인데요. 그래서 우리가 2인실에 머물고 있지만 다인실의 구조는 어떠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침 다인실에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네 명의 객실이 이렇게 보통 호스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유사한 경우가 많겠죠?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마련돼 있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세면대 두 개랑 그리고 샤워실 분리돼 있고 뭐 옷장이랑 이런 거는 2인실 구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그쵸?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네요. 그래서 4명에서 화장실을 같이 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날씨가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나갈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각각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또 콘센트 뽑을 수 있는 데가 마련되어 있고요. 지금 2인실도 그랬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이게 피아프 정문에 사람들이 깨끗하고 되게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보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이 엘베 존재가 너무 감사하다. 엘베 없는 데들도 있잖아. 그러니까 진짜 호스텔에 이렇게 엘베 있는 게 되게 매치하는 거야. 그거 되게 빨라. 세 개나 있어. 맞아. 막 호텔 같은데 막 엘베 없어서 고생한 데도 많아. 호텔에 엘베 너무 늦게 와서 고생한 그리고 여기 잠깐 봤지만 되게 좋은 게 조식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야. 맞아. 사실 조식을 7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틀 차에는 아쉽지만 조식은 못 먹고 가네. 근데 기대 이상이었어. 가질 수가 많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어? 하나 더 들어왔어. 여기 1층은 뭐 아니에요? 1층과 1층 일단은 오늘 아침은 다 해결은 일단 동력까지 다 세팅해놓고 가요. 저희는 이제 파리와 안녕을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여기만 대박이야. 엄청 시원하고 앞에 해놓은 여기에 앉아가지고 시원하니까 작업도 하고 노트북도 하고 그런 미용도 휴식도 취업 되게 좋은 것 같아요.